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새해에 여러분과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올해 10월에는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의 두 번째 회기가 열립니다. 하느님의 온 백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친교, 사명, 참여의 여정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작년 10월 29일에 정기총회 제1회기를 마친 후 본회의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하느님 백성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교회의 소명은 교회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봉사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며 실천하는 한국천주교회 신앙공동체 구성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존귀한 생명과 인권의 수호, 화합과 평화의 증진, 공동의 집 지구를 살리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상 순례자의 여정을 먼저 걸으셨던 하느님의 모친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정성된 기도를 올리며 2024년 한 해를 하느님 자비에 맡겨드립시다.